안녕하세요. 게이트 박입니다. 지금은 라오스 도착한 지 셋째 날이고요. 라오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파니보틀님이 다녔던 곳이 제가 찾아보는 곳의 정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니보틀님이 갔었던 와씨 잠깐만 도로 상태가 있어. 사실은 다른 친구가 알려줘서 거기를 구글링 해봤는데 파니보틀님의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라오스 여행은 그냥 거의 그분을 쫓아가는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또 비 온다, 또 비 와. 여기는 어떻게 먹는 거지? 달의 농양? 모르겠다. 그냥 그림 보고 골라야겠다. Can I order? Can I? Yeah. 밥 먹을 수 있나? 미! 문이 이렇게 있냐? 나 English? No. I wanna get this. Okay? Yeah. 아, 이거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 아, 잘못 앉은 것 같은데 개미가 2등이 아닐 듯. 다 개미가 있구나. 어딜 가도 개미가 있네. 이건 돼지고기 같고. 맛있네. 튀긴 돼지고기? 국수도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다. 아씨 망했는데? 오토바이 멈춰버렸어요. 완전 도로 한 중간인데. 제발. 제발 가자. 어? 오. 오, 간다. 가자. 그래. 쭉 가야 돼. 제발 다음 말까진 가자. 와, 여기 뷰도 미쳤는데. 와, 2.5km를 가야 된다는데 2.5km 동안 이런 초원이 펼쳐질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 그의 흔적을 찾아오길 정말 잘한 것 같은데요. 야, 너네는 그게 뭐가 맛있다 그렇게 뭐 맛있게 먹냐? 귀여워가지고. 근데 왜 움직이면서 먹는 거야? 한 자리에 있는 풀은 맛이 없어?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리면 될 텐데. 와, 여기는 도로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친구들이 5분만 걸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세워놓고서 출발합니다. 와, 다리도 개 멋있는데? 와, 비가 어제 그렇게 많이 왔는데 물이 맑다. 다행이다, 여기 잘 왔다. 와, 씨, 개 멋있는데? 심지어 여기도 물이 찼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 만드는 것 같아. 와, 개 무섭다. 어, 튼튼한가? 튼튼하네. 사실은 별 생각 없었는데 그분이 리뷰를 남겨서 그분 영상을 다시 찾아봤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야? 저기 엄청 비와. 저기만 스콜이 오는데?
여기도 스쿨 올 거란 얘긴가? 아이씨. 아. 그래도 다행히 바로 옆에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스쿨 같으니까 금방 멈추겠지 뭐. 멈춰야 되는데. 야, 그쳐라. 아, 다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너무 좋은데. 내 집이었으면 누워봤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비 그친 것 같으니까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저긴가 보다. 아이고. 안녕. 뭘 그렇게 눈치를 봐. 뭐라는 거야? 왜 맴도는 거야, 나를? 야, 왜 그래? 아, 풀풀. Hello. Have ID. Hey. No chain? I don't have chain. Oh, my God. Huh? Sorry, I don't understand. If it's been my. Later? I'm gonna get back. Yeah, yeah. Here? Ah, okay.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is way? Yeah. Ah, okay. 어, 얘네도 항상 거스름돈을 안 가지고 다니냐. 바디랭귀지를 한 결과로 보면은 나갈 때 체인지를 줄 테니까 일단은 들어가라 이런 얘기 같은데. 뷰 너무 좋은데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 리뷰에서는 서양인도 어느 정도 있고 현지인도 어느 정도 있다는데 나만 있네? 고요한데 완전히? 와. 와, 개 차갑다. 물이 얼음장이야. 뷰가 진짜 미친 뷰인데.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혼자 그냥 놀아야겠다. 자, 드디어 베트남에서 산 텐트를 써먹을 날이 오네요. 저기다가 집 지어놓고서 이제 놀러 갑니다. 아, 잠깐만. 나 저거 있는데? 스노클링 장비? 아이, 준비 다 했는데 너무 차가워, 물이. 아, 이 정도라고? 아이씨, 잠깐만. 아, 심장이 먼저 묻히고. 아이씨, 차가워. 아, 개 차갑다. 아, 혼자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 고프로 물 찼나 보다. 아, 고프로도 너무 추운가 봐. 못 들고 들어가겠다, 씨. 예. Yeah, I'm here. 아, change. 아, thank you. And not. 강 흐은 화마. Can I stay here? See? Sleep? Sleep? 나니? Yeah. Not 강 흐은 화마. Sleep well at night. Thank you. Huh? Is it? Yeah. I bring my phone.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번역기 써서 얘기한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서 자려면은 100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데 어제 제가 잔 그 숙소가 100이고 첫날에 잔 도미토리 룸이 60이었어요. 아니 여기서 텐트 치고 자는데 전기도 없고 어떻게 100을 내? 그래서 그냥 텐트 걷고 나간다 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놀고 쉬다가 아 좀 이동해서 실내에서 자도 100인데 뭐하러 여기서 자. 네 이동하겠습니다. 에이 재밌게 자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까지 라오스에 거의 찬양하고 있었는데 현타가 시게 오네요. 근데 어딜 가도 영어가 안 통하고 이렇게 대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라오스 여행하기가 분명히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돈 밝히는 느낌이 드니까 현타가 오네.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운전이나 엄청 하고 싶어졌어요. 지금 한 4시 정도 됐는데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동해서 방비행 쪽으로 그냥 좀 가보려고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하, 달리다가 오늘은 그냥 좀 쉬려고요. 아까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좀 많이 갈까 했는데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숙소 그냥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이것도 100이에요. 오 샤워기도 있고 아 화장실 좋네. 아니 이게 100인데 어떻게 텐트 자는 게 100이야. 거기는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씨 배고프다. 일단 밥부터 먹어야겠다. 여기도 내가 전혀 읽을 수 없는 글씨밖에 없네. 아, 메뉴? English? English? Menu English? 아 여기 숙소 좋네. English 메뉴 있고 근데 영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셨나 보다. 거꾸로 붙이셨네. 근데 왜 빵밖에 없냐? Salt? Yeah. 아, 오케이. 다 맛있겠다. 뭐 먹지? 처음 먹어보는 거 시켜야지. Fresh ginger with rice. 어, 이거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겠다. 우영우랑 함께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개고생했다 오늘도.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춤을 추며 살아요. 노래하며 살아요.